한국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이원 묘목축제와 축제를 만드는 이원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걷기 마니아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제21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평범한 주부에서 발명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주부 발명가 남순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목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강원도 고성 또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때 건조특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산불이 참 맞아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제, 예천, 수락산까지 등등해서 산불 발생한 곳이 무려 20여 곳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그중에서도 대형 산불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고성 과 속초인데요. 네네. 피해지만 해도 160만 평이나 되고요. 피해를 입은 가옥도 530여 채나 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대피소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우 집을 잃었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니까요. 참 황당하고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좀 이 생활 터전이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화재 주택 복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재민들 모두가 이제 좀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의 도움도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민간 차원의 도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네. 기부의 손길도 많이 답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보통 산불의 70% 이상이 봄철에 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산불 참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봄철에는 서로서로 좀 둘러보고 관심을 좀 주의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건조주의보로 해서 비 소식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뒤에 뭐 예쁘게 지금 꽃 앞에 서 계신데요.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충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3도, 충주가 4도, 영동은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햇살이 드러나면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6도에서 18도로 예상되고요. 이맘때 봄 날씨와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충북 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북 곳곳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내리는 양이 많진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도 아마 이제는 봄꽃 축제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뭐 가볼 만한 축제 이렇게 검색만 해도 지역별로 뭐 시기별로 아주 쫙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서 고민 없이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제 아이와 갈 만한 곳을 정하곤 하는데 네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까지 쫙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가죠. 네. 특히 이제는 그 지역별로 다 그 유명한 대표 축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해하면 군항제, 군항제. 네. 제주도 하면 유채꽃 축제 그렇죠. 제주 유채꽃 축제. 소백산. 소백산 하면 철쭉. 철쭉제 그렇죠. 네, 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요거까지 떨리잖아요. 틀릴까 봐. 아 틀려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옥천하면 묘목축제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잘 맞추시네. 100점입니다. 네, 뉴스에서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해마다 보면은 마을 전체가 들썩거릴 만큼 많은 분들이 묘목을 사러 축제 기간에 많이들 오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침엔 카메라가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에서도 봄 기운이 돌면 제일 먼저 활기를 띠는 곳.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옥천군 이원면입니다. 체험거리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품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참 맛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묘목단지 옥천에는 유명한 나무꾼도 있는데요. 나무꾼이 사는 마을의 어느 봄날을 따라가 봅니다. 옥천군 이원면에서도 제법 규모가 큰 묘목농원. 한 그루의 나무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부친의 극진한 나무 사랑으로 50년 전통을 쌓아온 곳인데요. 지금은 대를 이어 아들인 강경현 씨가 농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가 한창인 요즘엔 어둠만 거치면 밭에 나와 살 정도라는군요.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라는 나무거든요. 이게 주로 가로수로 쓰이는 나무인데 저희가 지금 분뜨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천에 네. 그 나무꾼을 찾으러 왔는데 네. 혹시 나무꾼이신가요? 네, 제가 바로 토종 나무꾼입니다. 자라면서 농원이 곧 놀이터였다는 강경현 씨. 대학 시절 법학도의 꿈을 접고 원예학으로 전공을 바꾸면서 나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업을 잇는 젊은 농군은 어느새 20년 경력의 나무 전문가로 지역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자나깨나 나무 생각뿐입니다. 첫 번째는 판로 개척이고요. 두 번째는 신품종 개발에 가장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개발한 신품종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신품종은 여기서 품종 이름까지 언급하긴 그렇고 복숭아에서 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감나무 쪽으로 한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묘목 산업특구로 지정된 옥천군 이원면. 우리나라 묘목 유통의 허브이기도 한데요. 육모장에서 새벽 일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매장으로 출근한 강경현 씨. 이제부터는 고객과의 상담 업무가 이어집니다.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네, 저희들은 3월이 가장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손님들은 3월 한 달에 거의 묘목을 심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사무실과 판매장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며 묘목 관리하랴, 손님 상대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림처럼 가지가 이렇게 없는 건가요? 근데 물에 많아도 잘 살고 물이 이렇게 적어도 잘 살고 강해요, 생명력이.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서 나무 사기 그러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묘목을 사가서 잘 키우게 하는 것 또한 나무 전문가의 소임이겠죠. 최근에는 감, 대추, 체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키우기 싶나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병해충에 강한 품종들을 선호하는 겁니다. 대부분 병해충에 강하고 좀 추위에 강한 품종, 이런 품종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원에선 비닐하우스 안에 품종별로 묘목을 가식해 놓은 뒤 손님들이 묘목을 고르고 나면 바로 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은 묘목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묘목이 일단 상태가 어릴 때부터 건실하게 큰 묘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묘목이 규격묘 이상 사이즈가 이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무에서 어느 정도 잘 큰 상태 그리고 뿌리가 좀 충실한 나무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묘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묘목 농원들이 제철을 맞아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각. 마을에서도 1년을 기다려온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묘목공원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끌벅적합니다. 한국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이원 묘목축제. 올해로 벌써 20돌을 맞았다는군요. 일단 손 내리시고요. 아유, 뭘 내렸는데 혼자 들고 있는 분 한 분 있네요.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체험거리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군악대 거리 퍼레이드. 음악 좋고 신나는 구경거리에 사람들도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자, 이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이어지는데요. 옥천 묘목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된 것을 시향하고 있는 우리 묘목축제는 벌써 20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로서 금년에는 지난 해와는 좀 달리 좀 더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우량 묘목을 생산한 그 묘목의 홍보를 위한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장에 마련된 묘목시장 부스.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키운 건강한 묘목들이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온도의 평차가 많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도 좋고 북쪽으로 가도 좋아요. 그래서 최적지인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 젊은 세대로 교체가 많이 되면서 신품종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요. 봄 향기를 담은 홍내와 묘목에 눈이 즐겁죠. 농원을 운영하는 주인장들이 직접 축제장에 나와 판매도 하고 묘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숨으실 때 물 주시고. 이원면에 묘목 역사가 90년은 된다는데요. 뿌리가 탄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고 있는 셈이죠. 고맙습니다. 그냥 바람쐬러 왔는데 나무들도 많고 또 나무도 수량도 수령도 다양해서 나무 선택하기에 좋습니다. 품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고 참 맛이 좋습니다. 때마침 축제장 한 코너에서 펼쳐지는 진풍경.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줄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다 서 계세요? 나무 준대요, 묘목. 묘목 받으려고. 묘목 준대요, 공짜로. 어머니, 네. 여기 묘목을 무료로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묘목들이? 여기요. 묘목 축제니까 이 정도 깜짝 이벤트는 있어야겠죠? 그래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총 몇 개 정도예요? 몇 개? 700개, 800개 정도 돼요. 700, 800개요? 네. 단순히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이원마을 사람들이 주는 희망이 자라는 나무라니 더 뜻깊은 선물인데요. 행사장으로 옮기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뿌듯한 자리. 묘목 하나로 대동단결. 질서도 착착 알아서 지킵니다. 무료로 묘목 가져가시니까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이런 심으니까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뭔가 또 이래 우리가 옥천에 와가지고도 이래 참 좋은 거 선물도 받아가니까 굉장히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대요. 집에 터가 있으니까 심을 수 있어서.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빛내주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가수 정혜진 씨. 받아가시는 모습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묘목이 잘 자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기쁨도 좀 두세 배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묘목 축제 응원 한번 해주세요. 네, 옥천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묘목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세계인한테 사랑받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도 이 축제 매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옥천 묘목 축제 화이팅! 하루 종일 시끌벅적하던 축제장에도 지는 해를 배웅할 시간이 오고 어둠이 내려앉은 축제장에는 축하 사절단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가족들이랑 놀러 왔는데요. 그냥 그 묘목도 무료로 나눠주고 이제 가수분들도 많이 오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고 재밌어요. 옥천이원 묘목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가지고 묘목을 보니까 덩치도 좋고 뿌리도 진하고 아주 묘목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묘목을 자랑할 수 있네요. 아, 이거 묘목 좀 많이 사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봄 축제를 만들어가는 이원면 사람들. 신뢰와 전문성으로 묘목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무꾼들의 열정이 있기에 옥천 묘목시장엔 내일도 희망의 꽃이 활짝 피겠죠? 네, 묘목축제 저도 가본 적은 아직 없는데 네. 화면으로는 아마 좀 자세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올해로 벌써 20번째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 찾고 계시고 7만 명이 벌써 다녀가셨다 그래요.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옥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옥천의 묘목축제가 성공하게 된 비결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를 이어서 묘목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젊은 농군들 그렇죠. 덕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옥천 묘목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있는 나무 전문가 강병현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서 몇십 년째 묘목을 갖고 왔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자존심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1년을 준비하고요.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옥천 이원면의 주민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내년에는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소식들로 또 기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옥천군 이원면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로 이원면에서는 이것으로 네. 산업특구를 지정받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고 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1번 묘목, 2번 수박, 3번 고추, 4번 마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나무는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뭐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이렇게 나무 찍은 사진 같은 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다 하는 것들 네네. 보내주시면 뭐, 것 같아요. 나무 종류별로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저 작은 어떤 맞아요. 나무 근데 왜 내 마음에만 쏙 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뭐 아파트 초입에 저는 그 나무가 유난히 마음에 들어요 라든지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 사진도 있으시면 사진과 함께 지금 바로 정답까지 보내주세요. 네. 네, 바다를 네. 바라보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니까요. 또 예쁜 유채꽃길을 따라 걸으면 정말 그야말로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는 저희도 힐링의 느낌인데 다녀오신 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21년째 가셨던 그 일본인 분도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21년째 개근 도장을 찍고 계시다고 하는데 공기가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네, 예.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아름답다는 제주도 유채꽃길 걷기 대회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옥천군 이원면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로 이원면에서는 이것으로 산업특구를 지정받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묘목, 2번 수박, 3번 고추, 4번 마늘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무와 관련된 나무. 여러분이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뭐 아파트에 이렇게 있는 나무 사진도 좋고요. 네네. 어렸을 적 뭐 나무와 관련된 추억 같은 것도 그러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커피 연탄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그 커피 향이 막 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맛을 고기 맛을 보신 분들이 나무 맛, 뭐 풀 향이 좀 난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연금비누, 뭐 커피 유약으로 발명 공모전에서 상도 많이 타셨네요. 네, 연금풀과 또 커피 슬러지로 만든 이 커피 연탄 앞으로 네. 좀 건강하다고 하니까 이제 좀 대중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신 체지방을 탈탈 태워주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복부에 약간 긴장감을 갖고 있으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운동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게요. 그 다음에 네 발 기기 자세로 위치하고 손바닥, 어깨 바로 아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손바닥 바닥 밀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하나 뒤로 둘 왼쪽 후 셋 오른쪽 그래서 계속 다리를 교차하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이때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골반도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복부에 더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세요. 스탑.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와십니다. 우리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릎을 꿇고 매트에 앉아서 양손, 손바닥이 바닥,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바로 아래 손목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오른쪽 다리 뒤로, 왼 다리 뒤로 뻗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쉰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서 쭉 끌어와주세요. 다시 하나, 후, 둘,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후.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합니다.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와 줄게요. 네, 표 선생님과 월요일 역시 1분 홈트로 좀 열어봤고요. 네. 저희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옥천군 이어면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로 이어면에서는 이것으로 산업특구를 지정받기도 했는데요. 네. 1번 묘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6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792님, 9184님, 3993님, 7380님, 네. 9744님, 5006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3792님, 하늘을 꿈꾸는 산, 땅을 빛내는 물, 그 사이에 나무를 키우는 옥천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시같이 네, 너무 멋있게 네. 표현해주셨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184님, 저는 늘 푸른 소나무가 좋습니다. 아, 항상 네. 푸른 소나무처럼 푸르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문자 주셨어요. 소나무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그죠? 예, 소나무 노래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그럴 만큼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게 소나무인 것 같아요. 네. 3993님 매화나무 좋아하신다고요. 벚꽃처럼 예쁘고 나중에 매실로 청도 만들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매실청도 몸에 좋죠. 예. 네, 그리고 7380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2년 전에 이원 묘목축제에 가서 사온 산수유가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열매가 열리겠죠. 아이고.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네,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9744님 저는 누구나 반할 만한 벚꽃나무를 너무 사랑합니다. 요즘 만개해서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벚꽃이 지기 전에 눈에 마음에 가득 담고 싶다고. 저희도 함께 눈에 마음에 가득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5006님이신가요? 네. 네. 나무는 다 좋아요 하시면서 네.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이 정답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6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충북 관광을 홍보할 SNS 채널 이름이 들락날락 충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들락날락에서 락이 즐거울 락이라고 해요. 네, 모쪼록 다들 충북에 오셔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충북의 숨은 명소, 인생샷 장소, 먹방 여행 등등에서 충북의 어떤 숨은 그 관광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북 여행에 아마 길잡이가 될 이 들락날락 충북을 통해서 네. 충북의 숨은 관광 장원들이 좀 널리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지금 벌써 올해 2승째를 거두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경기 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하루 좀 쉬어가고 대신에 수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야외에서 네. 다시 봄꽃 특집으로 맞아요.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는 청주 수안보 벚꽃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네. 목요일에는 청주 무심천 벚꽃 아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외에서 만나니까 저희도 좀 설레는데요. 많은 네. 분들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